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질문 딱 하나예요. 제가 이거를 썸네일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이제 와서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을까요?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걱정이 되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전고점을 남았을 때는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면 내가 또, 그게 제일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플이 있잖아.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플이 있으니까 최고점 거래한 거에 딱 찍어줘요. 이게 실거래가 최고가 이러면서. 이게 한동안 안 없어지면,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걸 안 보고 살순 없잖아요. 이게 내가 사람 마음이 욕심이, 다 내가 사는 게 그렇죠. 바쁘고 뭐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게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정부가 일단 88 대책에 공급 대책만 내놔서 이번 또 금리도 조금 올렸고, 오늘 나온 거에는 선택적으로 지역에 서울 경기권에만 이제 가상 금리를 더 해서 하는 차별적 금리를 하겠다라고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와서 뉴스도 나왔고, 그 자료를 보면 톡방에도 돌기 시작하던데요. 사실 어떤 식으로 대출 규제가 나올지 궁금했었어요. 대출 규제를 하면 전국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을 모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규제를 때리면 LTV로 규제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비율로 하잖아요. 아니면 금리도 올리면 전국이 다 같은 금리를 갖는 거니까, 뭐 부산이라고 금리가 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DSR,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오르고 있는 상승 지역에는 더센 금리를 이제 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붐의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나왔어요. 이 제목은 금융 안전과 뭐 두두두두 은행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인데, 여기에 나온 얘기가 이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할때 수도권에 차등을 해서 이제 1.2%로 상향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지금 뜨거운 지역들은 더 비싼 금리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도 지금 규제가 사실상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대책이 그냥 요 정도로 나오고 끝날지. 왜냐면 이제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부족 때문에 다주택자를 풀어준, 제가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네. 중과 완화,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을 좀 열어줘서 좀 골고루 팔릴 수 있게 해줄 것인지. 여긴 플러스 규제도 풀려야 되지만 두 번째 유동성도 좀 풀려야 돼요. 두 가지가 맞닿아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전세 공급은 일단 되겠죠. 부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전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너무 한계가 있고, 특정인들만 조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또 낡고 썩었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전세로 내놔줘야 들어가시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대책이 세게 지금 정도로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집이 부족하니까 그 연말에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또 다시 가속도를 밟겠죠? 그러다가 또막만 돌파했다 이러면, 이제 지금 주변부로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주변부로 퍼져나가신 분들이 또 다시 다 구매를, 재구매를 대부분 하시니까 그 거래량이 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확산 단계거든요. 확산. 확산이 가다가 퍼질 수도 있고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이 확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의 확산. 그 다음에 한 동네에서 상품의 확산. 대장주만 팔렸다가 신축, 얼죽심만 팔렸다가 그 옆에 중심축 준신축 또는 기축 낡은 거, 기축이라고 하죠. 기축 또는 비아파트. 비아파트 이제 주상복합이라든가, 주상복합은 아파트긴 하지만, 주상복합, 뭐, 아파텔 이런 것들까지 이제 거래가 되는 게 확산, 정말 정말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확산이 있는데, 이 확산을 만들어줄 것이냐. 근데 실수요장이 지금처럼 펼쳐진다면 사실은 확산이 될 거예요. 왜냐면 갈집을 사야 되는데, 갈집이 너무 올랐으면 동네 못 바꾼다 그랬잖아요. 투자자는 동네를 바꿔요. 그렇죠. 투자자는 마포 올랐으면 바로 가지로 뛰어가고, 가지로 뛰어가서 은평구 뛰어가고, 이게 움직여가는데, 어쨌든 수익만 보면 되니까 덜 오른 걸 빨리 사서 수익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은 딱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애 학교도 다 받고, 그 동네에서 살 만한 집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겠죠. 아니면 전세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거나. 근데 지금처럼 뉴스에 또 전문가 몇이니, 전문가 10명 중에 8명이 상승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전세로 결정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확산이 돼, 거래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 별 규제가 없다면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오른 단지, 봤던 대표 단지가 너무 올랐다면, 마포 프레스티지 아이를 봤었는데 22억쯤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억 정도가 한달 전, 한두 달 전보다 부족하니까, 5, 6월 실거래가보다 2억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2억이 오른 게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복비하고 취등록세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실거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 가면서 인테리어 비용도 한 1억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옆에 거를 보시면 그래도 살만한 게 있죠.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확 거래 확산. 대신 단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싫어하는 거죠. 그때도 고구마 얘기였는데 그냥 한 길만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면 사실 편하죠. 그렇지만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 그러면 이거는 좋은 시나리오고 좋은 시나리오 이렇게 갈 것이다. 전세가 올라가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다주택자도 전세를 공급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 그러면 이제 골고루 정말 팔릴 거고 두 번째 게다가 이제 주식이 돈이 갈 데가 없어. 그들이 다 부동산으로 와. 유동성이. 그러면 이제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그렇더라도 전세가 오르니까 전세가 오르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집이 살 집이 없어지니까 그럼 전세를 한 바퀴 더 돌지 아니면 집을 살지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집을 사러 가면 집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그러면 보고 있었던 얼죽진뿐만 아니라 좋은 동네의 다른 것들. 대신 여기서 선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네 옛날에 유동성장일 때는 집이 부족하고 유동성장이 겹치고 저금리에 이럴 때는 다 팔려요. 저희 이제 다주택자들도 가담을 해서 집을 구매를 하니까 뭐 다 팔려 진짜. 진짜 다트에 찍어서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될 정도로. 그렇지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잘 선별을 해서 뭐 호재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는 너무 과공급이거나 이런 거를 잘 따져보셔갖고 지금 물이 안 들어와서 아직도 안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미 그런 뭔가의 유동성과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 타서 올랐다가 더 이상 받쳐줄 에너지가 없으니까 상승 동력이 없어서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아주 냉철하게 구분을 하셔서 버릴 건 버리시고 그 대신 좋은 동네에 얼죽심만 올랐으니 대표만 올랐으니 그 주변도 한번 보자라고 말. 역삼동의 구축이라든가 이제 주변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나 홀로 얘만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가격이 서로 얘가 내려오든 얘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가격은 균형을 맞춰요. 내려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단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싼 거는 내릴 때도 확 내리꽂죠. 제가 이제 책 쓸 때 학군 지역 같은 경우는 하박 경쟁성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박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막 집값이 막 너무 떨어지냐고 출렁출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매매값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하게 되면 비율로 떨어지잖아요. 하락폭은 훨씬 세죠. 아, 그건 이제 하락장 네. 얘기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네네. 브랜드 대장 아파트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으니 상승이 계속하면 예, 당연하죠. 네, 그러면 당연하죠. 이제 다음 것들이 올라가는 게 다음 것들이 따라가죠. 그 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8월 달 지금 현재 12월 8월 12일 그 주에 데이터도 그렇고 그 전주에 일어난 그 거래죠. 그게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 이제는 확산을 염두에 두고 지금 봤던 동네에 그 옆에 거를 한번 좀 보시면 눈을 좀 더 돌리셔서 옆에 거를 보시면 좋겠다. 단 안 올라서 그냥 아직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동네인지 아니면 대장도 잘 나가고 동네 좋은데 아직 그 상품이 인기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실수요니까 오래 거주하실 수 있잖아요. 2년만 하시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또 어제 말씀드렸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그게 이제 그 한도가 되게 조건이 좋아요. 6억까지는 매매가와 상관없이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그 대출을 활용해서 만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그 대출 활용해서 20억 정도 전후되는 것도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전세 끼고 6억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 달만 빨랐으면 이제 너무 그렇게 재개발 무서워하지 마시고 재개발도 슬슬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투자하실 수 있다면 길게. 재개발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 사는 거예요. 그게 좀 쌌었거든요. 인기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현명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좀 저렴해 보이니까 재개발을 또 구매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재개발도 막 노량진 너무 뜨거웠고요. 원래 처음에는 한남 성수만 팔렸거든요. 이제 한 5, 6, 7에는 노량진 진짜 많이 팔렸고. 아, 진짜 정확하다 사람들 진짜. 아우 지금은 다들 너무 똑똑하시고 정보도 열려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 활동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다들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이제 한 가지는 노련하다는 거. 장을 오래 받고 이제 제가 제 물건을 운용을 하고 저도 사이즈가 커졌고 이제 그 대신 단점도 있어요. 겁이 있다. 잃을 게 많아. 잃을 게 많죠. 잃을 게 많으면 사람 방어적으로 바뀌잖아요. 가지자 옛날처럼 그냥 방어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이런 장단점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투자 구력이 늘어날수록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에요. 상승장 더 오래 갈까요? 역시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는 오르냐 그렇죠. 지금 내리냐 더 오르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분 동안 목따갑게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뭐 원하신다고 이것만 원하신다고 이렇게 캡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규제가 없다면 더 올라간다. 규제가 세지 않다면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 입주장 있는 곳은 잠깐 몇 달 주춤할 수 있다. 한 번에 이제 전세량도 쏟아지고 하니까. 네.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죠. 다 알고 계세요. 이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그치만 답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딱 캡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듣고 싶은 이주연 이야기가 있어요. 상승 뭐 이주연 하락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역세권의 아파트들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주연이 아파트를 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그치. 아파트까지 막 신고가 찍었는데 아파트 평수 똑같고 사이즈 똑같은데 그 지역에 아파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초역세권이고 정말 들어가면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되게 싼 거 있다고 저번에 5월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살기 좋고 여기 정말 실수요가 탄탄한 곳이고 그런 곳이라면 걔도 시간이 지나서 공급이 부족한 시점, 우리 맨날 말하는 26년, 27년 이거지 공급 부족. 그때 그거 올라가거든요. 다 그냥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산, 제가 지금 지산을 미는 게 아니에요. 지식당 산업센터가 너무너무 문제였고 다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자금의 여유가 있고 이제 조금 투자할 것을 보는 분들은 사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안 힘들다면, 안 힘들다면 괜찮은 자리에 너무 싼 지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산 입지 보셔야 되는데 항상 지산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입자인이 들어와야 이게 운영되는 건데 지산을 지을 때는 그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조건을 보고 지금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 땅을 매입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지어서 분양만 잘 되고 지을 때 대출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신경 안 써요. 누가 입주를 할 건지. 내가 그거를 분양을 운영해서 끝까지 가져갈 거 아니니까 뭐 부영처럼 지어서 임대 놓는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시행사나 건설사가. 그러니까 지을 때 그런 생각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빨리 짓고 분위기 따면 또 더 짓고 빨리 분양해야죠. 잘 되니까 분양이. 그래서 수익이 나는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 내는 분들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는 또 다른 거죠. 네. 근데 지금 지식형 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뭐 입지가 정말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사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옥석을 잘 가려서 막 그게 반값이다. 그런 건 사실 또 내가 시간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임차를 싸게 주면 되잖아요. 임대를. 그래서 임대 어쨌든 관리비랑 이자 낼 수 있을 정도로 막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면 그 대신 뭐 주변에 계속 공급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정말 허업을 판에 졌는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근데 저희 이제 입지 보는 눈이 저희 정도 구적이 되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또 다른 분들은 힘들어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분들 좋아요. 누가 사주면 사실 그분도 그걸 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회는 위기를 낳고 위기는 기회를 잉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거는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산 사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또. 일반인분들은 정말 고생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많이 힘들고 임차인이 뭐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능, 그다음에 청년기업 이런 걸 몰아주는 시즌이 아니라서 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서 지산도 쫙쫙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지원도 줄였고 그러니까 이 지산을 채울 수 있는 청년 창업이라든가 벤처라든가 지금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많이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투자 받아서 하던 이렇게 지산을 막 채워주던 이런 데들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살펴보셔야죠.